집에서 파충류를 키우시는 거예요? 네, 이쪽. 와, 얘네가 이제 조금 큰 사이즈들. 되게 귀엽네요. 색깔 차이 보시면 엄청 하얗죠? 이런 애들은 이제 네. 아예 분양을 안 하는 뭐 그런 정도? 값어치를 알수 없는. 네. 아니, 그럼 여기 있는 총 개체들 액수로 따지자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어우, 계산이 안 되네. 한 아파트 한 채씩 되나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 10억인데요? 집에 보안은 잘돼 있죠? 카메라. 아, 카메라 있어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이동에서 파충류 키우고 있는 봉반여라고 합니다. 집에서 파충류를 키우시는 거예요? 네, 사육방이라고 해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쪽에 네, 있습니다. 와. 이쪽이 크레스티드 게코 종류고요. 네. 이쪽은 이제 뭐 리프테일도 있고, 데이 게코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아이들도 있고,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렇게 하얀 아이들도 있고, 릴리 화이트. 이렇게 조금 어두운 애들도 있고.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귀뚜라미 같은 네, 소리. 귀뚜라미 소리. 귀뚜라미도 있어요? 네, 애들 먹이. 근데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키워요. 엄청 많네요. 이게 한 3,000마리 정도 될 거예요. 3,000마리요? 네. 튀어나오지 않아요? 귀뚜라미는? 아니, 안 튀어나와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는 이제 좀 사이즈 큰 애들. 네, 이런 리프테일 애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우와! 아, 여기 달라붙어 원래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있어요. 네, 얘네들은 이렇게 원래 매달려 있어요. 근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 이거 해요. 그냥 네. 분양하고, 분양 위주로 하고, 뭐 이런 거 만들고. 와. 여기는 헨켈, 헨켈. 리프테일. 이거는 해칭하는 애들. 해칭이 뭐예요? 저기 엄마 아빠가 있고, 저희 집에서 이제 태어난 애들. 여기가 엄마 아빠. 와, 엄청 크다. 와. 저기 새끼들이 이만큼씩 크는 거예요, 이제. 울거나 해치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전혀. 되게 얌전해요. 얘네는 불 꺼야지만 움직여요. 여기 있는 통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얘네들 베이비들. 여기 있는 애들 베이비들. 진짜 엄청 많대요. 이제 시즌이거든요. 이제 시즌 때면은 네. 5, 600마리 정도 돼요. 지금은 한 4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네가 이제 조금 큰 사이즈들. 귀엽네요. 23년 7월 5일생이에요. 보통 얘들은 몇년 사는 거예요, 도마뱀들은? 15년 정도라고 하는데, 키우기 나름인 것 같아요. 300마리 막 그렇게 되면 네. 밥 주기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집을 안 나가요, 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밥 주고. 일일이 곤충 잡아다가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네. 통에? 와. 뭐 이런 릴리. 릴리들 많이들 좋아들 하시고. 아니,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좀 많아졌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놀아줘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네. 근데 얘네들은 야행성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얘는 단독 생활해야 되거든요. 한 케이지에요. 한 마리당. 네. 그렇기 때문에 놀아줄 필요도 없고, 밥도 매일 안 줘도 되고, 뭐 2, 3일에 한 번씩만 줘도 되기 때문에, 네. 딱히 관리해줄 게 없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아졌고, 네. 퇴근을 다들 늦게 하시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들 하시게 된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신 거예요? 친구 알아서 한번 갔다가 한 마리 입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색깔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한 마리씩 다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돼서 모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몇년 되신 거예요? 하신 지? 4년 된것 같아요. 이일 하시기 전에 뭐 하신 거예요, 그럼? 원래는 네일아트. 보통 이런 거는 그럼 얼마에 분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저렴한 것 같은 아이들은 5만 원대부터도 있고, 가장 비싼 거는 300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언제 볼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들? 이런 300만 원. 아이들은 아예 그냥 그 정도 가격 불러도 빼지를 않아요. 되게 하얗죠? 아까 쟤도 릴리고 얘도 릴린데, 네. 색깔 차이 보시면 엄청 하얗죠? 이런 애들은 이제 네. 아예 분양을 안 하는 뭐 그런 정도? 값어치를 알수 없는. 네. 그리고 이런 아이.
얘는 트윗 칼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애들도 이제 안 파는 아이. 이런 아이들 베이비들이 그 정도 가격 정도 해요. 베이비들이 300 네. 정도. 와, 가장 인기 많은 종이 뭐예요? 네, 트윗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트윗칼이라고 해요. 트라이컬러. 세 가지 색상이라고 해서 트라이컬러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흰색 검정. 아까 저런 다크한 애들이나, 이렇게 릴리 화이트라고 했던 그런 아이들이 인기가 제일 많기는 해요. 오, 이거 특이하네요.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그리고 이런 달마. 달마도 요즘에 인기가 많아요. 아이고, 아파. 얘는 지금 발정이 나가지고 안 무는데 발정 날 때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물어요. 아, 엄청 조그마하다. 아까 걔예요? 네, 이렇게 달마도 많이 있고. 분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진 쇼를 많이 나가요, 주말에.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네. 시장에서 많이 분양을 해요. 원래 이런 파충류들을 원래 좋아하셨어요? 전혀 안 좋아했는데 네. 얘네가 이제 속눈썹 도마뱀이라고도 해요. 속눈썹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거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갑자기 급 좋아하게 된 거예요. 얘네 보면 와, 속눈썹이 있네요. 네 이게 약간 지금 자느라고 쳐져 있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고요해요? 소리 안 내요? 애들이? 네 오늘 지금 잘 시간이라 앉을 시간에는 소리를 좀 내요? 근데 밤에 불 끄면 네. 막 퍽퍽 뛰어요 애들이. 밥은 하루에 몇번 주시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게 이제 베이비 밥그릇이에요. 이제 이게 뭐갓 태어난 애들 예. 이만큼씩 올려주는 거예요, 밥을. 이게 성체.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근데 굳이 왜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넣어주시면 안 돼요? 풀레 같은 재질의 밥이에요. 귀뚜라미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밥이 있어요? 귀뚜라미는 간식이고 유플레 같은 재질의 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뚜라미를 못 먹이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편한 거죠. 이게 지금 본업이시잖아요. 네. 수입은 괜찮으세요? 매달 틀리긴 해요. 달에 한300 정도 될 때도 있고, 잘 되면은 3배 정도 될 때도 있고. 아니, 그럼 여기 있는 총 개체들 액수로 따지자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어우, 계산이 안 되네. 한 아파트 한 채씩 되나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 10억인데요? 개체만? 주택 정도? 주택 정도 될것 같은데요, 개체만 하면. 서울주택이요? 네. 서울주택이 얼마죠? 그래도 한 2억 되지 않나요? 개체만 2억 정도. 개체 말고 그럼 또 알이 있는 거예요, 알? 네, 알 따로 또 있죠. 우와. 아, 이게 알이에요? 네. 되게 귀여운 메추리알 같네요? 이제 시즌 곧 시작하면 여기 네. 알이 다 차요. 우와. 여기 이렇게 네판다 차요. 대판. 이건 냉장고 아닌가요? 이거 전문으로 나온 인큐베이터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저 이제 리프테일이나 뭐 데이게코용 전용 알들. 얘네들은 온도가 틀려서 네. 따로 이제 세팅해 놓은 거예요. 부하는 온도가 틀려서. 여기는 또 이제 따로 번개. 얘는 왜 여기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건식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이거 비싸 보이는데요? 되게 비싸요. 얘네들은 알비노, 얘 알비노거든요? 알비노. 네, 네. 눈이 잘안 보여요. 이런 애들 암컷 같은 경우에는 100단이 넘어가요. 거의 한 마리 가지고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처음에? 그죠? 근데 한 마리 시작했는데 한달 사이에 거진 30마리 정도 된것 같아요. 집에 보안은 잘돼 있죠? 카메라 카메라 있어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비울 수가 없겠네요. 안 나가요, 집에서. 주로 있을 때 빼고는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 보면 귀여워요. 와, 얘 엄청 조그맣네요. 밥 먹으려고. 촉감도 되게 좋아요. 약간 찹쌀떡 같은. 먼저 보세요. 오, 되게 찹쌀떡 같은데요? 네, 느낌 좋죠? 여기는 모닝 아이들이라고 완전 조그만한 아이들이에요. 아니, 이거 빠져나오면 찾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다큰 거예요? 아니요, 얘네 새끼. 여기들이 이제 엄마.
얘는 처녀 상식이거든요. 이제 수컷이 없어도 자기네들끼리 암컷인데 알을 낳는 그럼 여기는 총 개체 종류가 몇 종류나 있어요, 지금 현재? 거예요. 한 30가지 정도 있을걸요? 언제까지 그럼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제 4년 했으니까 그래도 10년은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